네, 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쉬운 기타의 서정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교재 18페이지 시니어 레벨 3, 그죠? 키 시그네처 G입니다. 자, 키 시그네처는 조표를 말하는 건데요. 자,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시그네처는요, 조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조표는 음자리표 옆에 존재한다,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클래프가 음자리표를 말하는데요. 자, G 클래프는 높은 음자리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조표는 샵, 플랫, 또는 내추럴로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샵은 우리 선생님 다시는 바와 같이 올려주는 표잖아요. 올림표 그리고 플랫은 내려주는 겁니다. 그죠? 내림표 그리고 내추럴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즉 제자리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 내림, 제자리표 이렇게 샵, 플랫, 내추럴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조표는 기억하시고요. 자, 교재 계속 보시면. G키, 그죠? G키는 모든 파음을 F샵, 그러니까 파에서 반음 올린 F샵으로 연주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설령, 그죠? 모든 파음에 샵을 붙이지 않더라도, 조표에서 파에 붙어 있다. G키에 조표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음악들은요, 그곡 전체에 나오는 파들은 다 F샵으로 연주를 하세요라고 지금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 줄은요, 보시면 파샵이 예, 2플랫에 있다. 그리고 4번 줄에는요, 4플랫에 파샵이 있고요. 6번 줄에는 2플랫에 파샵이 있다라고 지금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뭐 엄밀히 따지면 화성악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예제 198번부터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번 한번 볼 텐데요. 총 4마디인데 2마디씩 끊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샵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P라고 부르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파샵을 P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두 마디씩 끊어서 볼 텐데, 처음에, 솔, 솔, 피, 레, 미,
볼까요? 3번 줄 개방형 소리고요. 1번 줄 3플랫 소리입니다. 그래서 솔솔 손가락 2번으로 그죠? 예, F가 P입니다. 그죠? 예, P와 솔은 반음이니까 그죠? 2번 손가락으로 치시고 레 미 도 레 해볼까요? 솔솔 피 레 미 도 레. 자, 두 번째 마디를 보시면 코드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마디 G 코드예요. 자, 보시면 솔 그리고 레 솔. 그죠? 3번 줄 솔이고요. 2번 줄 레, 3번 줄 다시 솔입니다. 손가락 4번으로 1번 줄 3플랫 솔 잡아라 보시면 3개 나와 있죠? 자, 한번 해 볼까요? 솔 솔 피 레. G 코드. 자, 메트로놈 켜고 한번 쳐 보겠습니다. 둘, 셋, 넷. 셋, 넷.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9번도 네 마디인데요. 마찬가지로 두 마디씩 끊어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솔, 피, 미, 레, 도, 시, 솔, 라, 시, 솔. 그죠? 예. 8비트일 때는 다운업으로, 4비트일 때는 다운으로만. 그죠? 자, 199번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셋, 넷. 자,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번을 한번 볼까요? 200번은 자, 다 8비트로 되어 있는데요. 자, 손가락 1번 그리고 손가락 3번 이렇게 두 개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줄에 그죠? 파샥 피의 위치를 확실하게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일단 마찬가지로 두 마디씩 끊어서 한번 쳐볼게요. 자, 8비트니까 피킹은 다운 업 다운 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미 피미 그죠? 되겠습니까? 라미 피미 솔미 피미 라미 피미 솔미 피 그죠? 세 번째 마디부터는요, 뭐 똑같죠, 그죠? 라, 미, 피, 미, 솔, 미, 피, 미, 라, 미, 피, 미, 솔, 도. 여기서는 이제, 솔 개방형 3번 줄 치시고, 손가락 2번으로 도 치신 다음에요, 손가락 1번으로 4번 줄 2플랫 미를 잡습니다. 그리고 5번 줄과 4번 줄을 동시에 치게 되면, A 파워 코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라 미 피 미 솔 도 에이. 그죠?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쳐 볼게요. 200번 메트로놈 켜고 쳐볼게요. 네. 네. 자, 이렇게 치보시면 되고요. 자, 201번 보시면 이제 파워 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G 키의 파워 코드는 아니고요. 라와 미입니다. 라와 미. 자, 라와 미니까 이건 A죠. A. 그죠? A 파워 코드인데, 치시면서, 그죠? 지금 보시면, 미가 라의 5도입니다. 그죠? 예.
자, 파샵. 6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에 배웠던 우리 부기, 우기, 그죠? 패턴. 5도, 6도, 그죠? A 코드이기 때문에 A 코드는 당연히 또 파에 샵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샵으로 치고 있죠, 그죠? 자, 꼭 마찬가지로 네 마디인데요. 두 마디씩 끊어서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랄라고 손가락 2번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 마디부터 보시면요. 자, 세 번째 마디부터 천천히 보시면 똑같잖아요. 네 번째 마디 보시면 이제 시라 피미레도 자, 라 손가락 1번으로 라를 잡으셔야 됩니다. 3번으로 그 비합 주죠. 미, 레, 도, A 파워 코드. 자, 201번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둘, 셋, 넷. 20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마디인데요. 두 마디씩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손가락 1번과 3번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202번 한번 천천히 또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8비트니까요. 피킹은 다운 업 치셔야겠죠? 마지막 마디에서는요, 보세요. 1 and 2 and 3 and 4. 202번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둘, 셋, 넷. 자, 203번 가기 전에 자, 우리 못 갖춘 마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갑시다. 지금 203번 첫 번째 마디가 못 갖춘 마디인데 우리 pick up note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anaclasis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마디가 그죠? 이네 박자가 아닙니다. 그죠? 자, 정확하게 한 마디에 네 박자를 못 갖추었다 해서 못 갖춘 마디라고도 부르고요. 자, 전문 용어로는 지금 anaclasis라고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냥 영미권에서 간단하게 그냥 pick up note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못 갖춘 마디라고 부르는데, 자, 첫 번째 마디하고요, 자, 마지막 마디를 예, 합하게 되면 이게 네 박자가 됩니다. 지금 203번 예제 보시면 첫 번째는 그죠? 한박 반입니다. 그죠? 한박 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넣는 마디 보시게 되면 이것은 두박 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합하게 되면 총네 박이 됩니다. 그래서 못 갖춘 마디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마디와 마지막 마디를 합하게 되면 네 박자가 된다라는 것, 좀 완전체의 박자가 마디가 된다라는 것 아셔야 자, 되고요. 이렇게 못 갖춘 마디가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연주를 할 때, 자, 박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냥 신호 주시면서, 그죠? 따다다까지가 이게 신호가 되겠죠. 곡이 시작한다라는 어떤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연주자들끼리 이렇게 하나, 둘, 셋, 따다다다.
실제로 그죠? 다른 연주자들이 같이 합주를 하는 시점은 이 라가 되겠죠? 라라라라 할때 그죠? 예, 같이 연주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내일 그죠? 김수철 내일 보면 처음에 하거든요. 따다 이까지는 여기까지는 못 갖춘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그 다른 악기들은 나오지 않죠. 이 부분에서 같이 이제 음악이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예, 연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203번 한번 쳐볼게요. 둘, 셋. 둘, 셋. 마지막 마디 보시면요. 두박 반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마지막 마디 레, 둘, 끝, 다다다다 하면서 그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죠. 처음으로 뭐 돌아간다기보다는 이 마지막 마디에 두 박자 반, 그죠? 요 마지막 나머지 한박 반을 채워주시면 되죠. 제일 앞에 있는 걸로, 그죠? 그러면 연주가 잘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계속 박자가 하나, 둘, 셋, 다다다, 하나, 둘, 읏, 다다다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두박 연주하시고, 세 번째 박자 앞박이 8분 쉼표니까, 그죠? 허피킹으로 한번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으로 가시게 되면, 그 다음 마디에 라가 딱, 그죠? 다운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 다운, 업, 다운, 셋, 업, 다운, 업, 다운, 둘, 셋, 업, 다운, 업, 다운. 요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4번을 한번 보면요. 204번은 4분의 3박자입니다. 자, 시, 파. 그죠? 이게 파워 코드를 일단 잡아주세요. 손가락 1번으로 시, 5번 줄이 플랫이죠? 4번 손가락으로 자, 4번 줄, 4플랫, 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손가락 1, 3, 교재에는 1, 3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 손 크신 분들은 1, 3 하시고요. 저처럼 손 작으신 분들은 1, 4 해도 됩니다. 저는 1, 4로 해볼게요. 그래서, 10, 피, 10, 피, 10, 피. 그죠? 줄을, 5, 4, 2, 4, 5, 4. 그죠? 5, 4, 2, 4, 5, 4. 아시겠습니까? 5, 4, 2, 4. 다시. 5, 4, 2, 4, 5, 4. 그 다음에, 라입니다. 라, 그죠? 근음이, 첫 음이. 그래서, 손가락 1번 떼시고요. 그냥, 똑같이. 5, 4, 2, 4, 5, 4. 자, 그 다음 마디는 손가락 2번으로 솔입니다. 솔, 그죠? 손가락 2번으로 6번 줄 3플랫 솔 잡으시고, 다시, 6, 4, 2, 4, 6, 4. 그 다음에, 미, 피, 미, 피, 피, 솔, 솔, 라. B 코드죠, 그죠? B 코드. B 파워 코드입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5, 4, 2, 4, 5, 4. 자, 204번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셋, 넷. 자, 205번을 볼 텐데요. 자, 8분의 6박자죠. 그래서 따다다 따다다 아시겠죠? 리듬을 따다다 따다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코드를 잡고 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모닉 아르페지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E 마이너입니다. E 마이너. 자, 우리 E 마이너 코드.
그죠? 요렇게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손가락 1번으로 4번 줄 E플랫 미만 잡아주세요. 그죠? 어차피 5번 줄은 안 치기 때문에 안 잡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맞아 보시면 피킹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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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업 한번 쳐보시고요. 일단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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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업업 그죠? 그 다음 마디가 똑같은데 그 다음은 8샵을 잡습니다. 피를 잡죠? 자, 두 마디 해볼까요?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세 번째 마디는 5번 줄 치시면서 그대로 잡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잡고 있으시면서 5번 줄 치시면서 라부터 네 번째 마디는 손가락 2번으로 도를 잡으시고 똑같이죠? 한번 쳐보면요. 자, 갑니다. 6번째부터죠, 미부터.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디도 똑같은 운지입니다. 운지인데 치는 줄이 조금 틀려지죠? 6, 4, 3, 2, 1, 2가 됩니다. 6, 4, 3.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요. 똑같이 두 번째 마디도 이번에는 파샵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충분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라 치시고 5번 줄 치시면서 마지막에는 돌을 잡았는데, 예, 요것은 요즘 피킹이, 예, 우리 첫 번째 줄과 똑같죠, 그죠? 예. 그리고, 미. 자, 아래 줄만 한번 쭉 쳐볼게요. 자, 이렇게 쳤습니다. 메트로놈을 한번 켜봐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자, 18페이지 63번째 레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즐거운 연습하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